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이렇게 한국말로 해야 되면 저도 뭐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또 뭐 읽듯이 해야 되고 그 처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부 주제는 제가 뭐 할 능력이 아니겠죠. 뭐 제가 뭐 1차 자료를 사실 한번 본 적도 없고요. 그냥 그 저는 원래 이제 고대 로마 그 중에 이제 뭐 경제사, 뭐 노예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중해 바다는 바다지만 사실은 이 15세기의 그 지중해를 사실 제가 잘 보진 않았는데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 제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도 그 혹시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역사를 전공을 동양사를 하셨나요? 민속 하셨어요? 아 그러면 하여튼 그 저희 뭐 그 역사하는 쪽에서 르네상스에 접근하는 또 나름의 또 그 어떤 그 특징이나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여튼 역사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 한번 아무도 내 생각에는 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지금 이제 정년하신 중세사를 하신 교수님 한 분한테 그 뭐 중세사 학회도 회장도 하셨고 뭐 저희보다 연도가 약간 위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그 서양사 학회에서 르네상스 관련해서 특집한 거 한번 학술대회나 뭐 편집한 거 있었던 거 같냐 했더니 자기 기억에도 없대요. 제 기억에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내 기억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하여튼 그 한 가지 특징은 한국에서 르네상스와 관련,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탈리아 르네상스입니다. 그 제가 처음에 맨 제목, 맨 처음에 갖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을 때, 그, 아, 이게 제 건데 하여튼 중부지중해에서의 문화교류와 르네상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가킬 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왜 르네상스에다가 이렇게 그 목적지를 잡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그쪽 방향으로 이제 그 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 자꾸 쓰고 있는 르네상스는 그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도 뭐 그 서양 역사나 서양 문화에 대한 뭐 개설서들을 좀 뭐 했고 뭐 이렇게 수업도 사실 뭐 르네상스에 관해서 사실 몇십 년 했죠 뭐 그리고 또 뭐 혹시 특강 자리가 있으면 사실은 이런 어떤 이론적인 접근이나 또 어떤 뭐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다빈치 그림 이렇게 띄워놓고 르네상스 시대 때 그 하여튼 좀 르네상스 예술이 갖고 있는 르네상스인들이 과연 진짜 어떤 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게 뭘 뜻하는가 이런 이미지 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던 그런 기억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마, 그, 르네상스라는 타이틀로 한국에서, 국내에서, 그것도 국제학술대회까지 열린 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하나의 터닝포인트는 분명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게 좀, 약간 외람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한 30몇 년 이렇게 뭐 서양사를 가르치고 또 연구자로 있었으니까, 하여튼 한국에서 전체적인 상황은 좀 파악이 되고, 최근의 상황은 사실은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하는 연구자는 아니니까, 사실은 그 잘 파악 못하지만 전체적인 특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 쪽에서 그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하고 있는 연구자는 이제 김정환 선생님 뭐 가장 또 많은 글을 최근에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는 거의 교원대학에 가 있는 이제 부산의 신라대학에 있다가 이제 교원대학에 간 선생님의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창규 선생님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비잔틴을 했지만 르네상스에 관한 글을 이렇게 몇 편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에 이제 계신 젊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음식 뭐 이런 거를 하신 분 정도가 다예요. 사실은
뭐 르네상스 역사 쪽에서 르네상스에 관한 큰 이벤트 학회를 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뭐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르네상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개설서 이름으로는 세 개의 르네상스가 일단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있고요. 그럼 약간 더 그 시기를 내려가서 12세기 그 스페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 흔히 뭐 시실리까지 포함을 해서요. 12세기 르네상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샤를마뉴 때의 9세기 르네상스. 이 세 가지가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 뭐 르네상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하면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일단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있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야기 크니까요. 네. 하여튼, 근데 제가 서문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 물론 이제 그 교원대학에 르네상스 하시는 분도 뭐 그 신라대학에도 그 역사교육과 있고 했으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9세기 르네상스를 국가시험 맨 처음 낸 사람이에요. 그 샤를마뉴의 캐롤링거 르네상스를 그때는 뭐 책에는 나왔지만 국가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제가 어느 국가시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제가 내고 났더니 그 다음에 국가시험에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캐롤링거 르네상스를 좀 보편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럼 그때는 객관식 문제고 한 20년 됐는데요. 객관식 문제고 이렇게 고르는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9세기 르네상스하고 그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비교하는 표로 이렇게 물었던 시험을 했는데, 그 다른 문제를 내다가 잘 못 내가지고 문제를 결국 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캐롤링거 르네상스가 국가시험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교사를 뽑는 중동임용시험 같은 데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 가지 큰 해석들은 텍스트, 교과서적인 그 르네상스 해석이 하나 있다. 한국에. 그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그죠? 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이걸 안 될 것 같고, 예, 브루카르트적인 역사였습니다. 브루카르트의 그 르네상스 해석이 한국에는 교과서적인 역사 해석으로 잡아있다. 저는 이제 서문대학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럼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마치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말 공동작업을 했듯이 학생들 데리고 어디 조사해와요. 그런 조항 만들면 이제 같이 검토를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최근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도 아마 그럴 거예요. 2015년 이후에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책들 제가 다 다뤄봤으니까 보면은 그 아주 그냥 뭐 똑같아요. 브루카르트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브루카르트적인 르네상스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브루카르트적인 르네상스 해석이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브루카르트적인 르네상스의 해석은 하나는 그 브루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 근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카르트의 르네상스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이 두 부분에 모아집니다. 하나는 정말 유럽 자체의 힘만으로, 택배 요인만으로 르네상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마 뭐 그제도 이야기 다 했죠. 교과서에 뭐 비잔틴의 예언 같은 건 이야기를 했고, 그죠? 김창희 선생님 글 쓴 거 어디에 한번 보니까 뭐 비잔틴과 뭐 이슬람의 예언들이 결합을 시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예언을 결합시키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 이은정 선생님이 호치슨 책을 번역하셨잖아요. 그죠? 호치슨의 이슬람 그사를 번역을 해서 아마 그게 국내에서 아마 이슬람 역사를 하나의 학문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호치슨 자체는 이슬람의 어떤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르네상스 자체를 다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지능의 연구소의 김정아 선생님도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하여튼 이슬람을 가지고 이
유럽적 요인만으로 르네상스를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걸 지금 공격하는, 그죠?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흔히 저희는 이야기하기를 유럽 중심 사관이라고 봅니다. 브루칼트의 접근 방법. 그래서 이 유럽 중심 사관의 극복. 이게 지금 르네상스 문제의 하나 있고, 이건 뭐, 서양 역사의 모든 부분이 지금 다 있죠. 뭐 르네상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죠? 지중해 바다를 통한 아마 뭐, 문물 교류에도 아마 상당히 작동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근대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연대는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1800년대 하여튼 중반이에요. 48년인지 58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48년에 르네상스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책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19세기 중엽입니다. 브루크하트 책이 아닙니다. 그 바로 질르 미슐레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가가 쓴 프랑스사에 나오는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르네상스라는 그 불어 용어가 처음 나타납니다. 뭐 불어의 르네상스는 원래 잘 알고 있듯이 개념적으로 아리, 뭐 고대 라틴어에도 아리는 다시 반복한다, 돈다 순환한다는 접도거든요. 아리, 더하기, 그 다음 네상스. 불어의 네상스라는 단어는 네트, 태어나다의 명사거든요. 다시 태어남, 그리고 영역을 구하라. 그죠? 뭐, 그 앞에 이제 뭐, 고전, 뭐, 예술, 고전, 철학, 그죠? 구하라. 뭐, 그런 말들은 더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그 고전 사상의 구하라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최초로 쓴 사람이 미슐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슐레의 접근 방법은 르네상스를 하나의 학술적 용어로 만들었지만 그 르네상스를 어떤 특정 분야에 뭐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어떤 예술 분야에 국한된 걸로 봤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그 미슐레의 르네상스는 하여튼 그 문예의 부흥으로서의 르네상스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사람이 브루크하르트고 거기에 어떤 용어적 기원을 제공한 것이 바자리입니다. 바자리의 피렌체 미술사에 보면 바로 그 미나스키타 뭐 다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또 싫어 재미가 없으시나요? 하여튼 그 앞뒤로 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 이제 브루크하르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브루크하르트가 아 이거는 하나의 유명 현상이 아니라 아, 이런 새로운 세계관의 시대야.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관한 책을 그 브루크하르트가 썼던 거죠. 이게 첫 번째 교과서적인 해석에 한국의 모든 세계사 교과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은 다 그렇게 배우고 브루크하르트는 안 나와. 두 번째 이제 그 교수님들과 대학에서 이제 르네상스를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교수님들 사이에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 브루크하르트 견해에 대한 추종론들이 등장합니다. 브루크하르트의, 이것도 사실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브루크하르트에 대한 추종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호이징가예요. 네덜란드 역사가였던 호이징가인데, 호이징가는 그의 책 이름이 The Autumn of Middle Ages, 중세의 가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반응이 좀 시큰둥하신 것 같아서 약간 조금 건너뛰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호이징가 포거슨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진짜 근대 시장 맞냐 이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큰 부분, 유럽 중심 사관에 대한 도전은 없었죠. 유럽인이니까. 이 두 부분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크하르트에 대한 서양학자들의 뭐 책은 그 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서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된 영국 출신의 학자들의 두 명의 르네상스의 글이 하나가 있어요. 존 폴이라는 고대 공부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던데 약간은 달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르네상스를 좀 이렇게 폭넓게 보자는 정도의 취지지 이런 중심 사관을 극복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브루크하르트적인 해석에 대한 큰 수용론도 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브루크하르트의 르네상스에 대한 해석에
아, 이거 너무 유럽 중심적으로 보았네. 유럽 중심 사관이 아니라 다른 요인을 다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 요인이 지중해 바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앞뒤로 했던 견해는 어쩌면 한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은 제 말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김철기 선생님도 뭐 오전에 발표하셨던가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뭐 김철기 선생님이 혹시 그쪽에 또 그래도 2014년에 그게 아마 명지대학에서 했던 르네상스 관련 그 어떤 학술 모임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발표 자료들이 좀 그런 모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2세기 르네상스도 다루면서 그거를 하여튼 이렇게 그 뭔가 이후의 르네상스의 변화와 관련시키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슬람의 요인을 가지고 와서 하여튼 르네상스는 유럽적 요인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예전의 문화나 견해로 가면 비잔틴 문화 더하기 이슬람, 이가면 비잔틴과 유럽을 합해서 서구 기독교적 요소 플러스 이슬람 이렇게 가는. 죄송하지만 김정환 선생님 균형론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선생님 언제 한번 가르치신다고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듣지 못했지. 그 균형론 혹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 예, 그건 제가 아직 몰라서, 하여튼, 그 전 혹시 김정환 선생님이 그 균형론이 이슬람적 요소와 소 기독교적 요소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그래서 뭔가 균형적으로 지중해 바다에서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건가?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 저는 예.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선생님 견해를 한번 보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아니면 현재 아마 그 김창규 선생님 이야기하신 정도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그 김정환 선생님이 거기까지 갔다면 김정환 선생님이 훨씬 더 강하시죠. 훨씬 더 강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정환 선생님이 균형론이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김정환 선생님 정도까지 가 있는 그 김창규 선생님 정도 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원대학에 있는 선생님은 그런 걸 안 쓰거든요. 그쪽 글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냥 유럽 중심 사관의 문제. 뭐 이거는 굳이 뭐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보이세요. 한 번도 그 논박한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하여튼 이런 특징이 지금 한국에서의 하여튼 르네상스에 대한 그 일단은 뭐 개념이나 특징이나 그 다음에 학자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세계적 추세와 좀 연결되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한국의 접근 방법이 세계적 접근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그죠? 완전 뭐 독자적인 걸 다루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그럼 이거를, 결국은, 지중해 바다에서의 교류를, 하여튼,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갈 때, 뭘 가지고 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유럽과 이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까지 연속적으로 지중해 바다가 역할을 했던 건 아닙니다. 중간에 단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근데 간단히 예를 들면, 기원 1세기 로마 제국 때는 제가 흔히 잘 많이 인용하는 수치인데, 뭐 역사가 수학은 아니지만 아주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임팩트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60대 1. 지중해 바다에서 물을 교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중해 바다가 그 주변에 그 문명들이나 국가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부터, 플라톤은 그 정말 지중해 바다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우물가에 있는 개구리 같다라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 로마 제국에서 통일되잖아요. 마레 노스트롬, 우리들의 바다라고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가는데,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튼 이게 기원 1세기 로마 제국의 무역선, 선박들, 수송비용, 이런 걸 연구한 어느 한 학자의, 키스 호킨스라고 하는 학자의 글에서, 무역을 다루는 글에서 나온 수치예요. 60대 1. 예. 혹시 뭘 것 같은가요? 이거는 바닷길로 1km 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육로로 60km 가는 비용이 같았다는 거죠. 호킨스 교수가 자기가 데이터를 다. 왜냐하면, 그때 뭐, 이미 그 호킨스 교수가 활동을 했던 그 시기에는 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후반부터 컴퓨터가 도입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캠브리지 대학이 사실은 그 뭐 빌 게이츠가 1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가 상당히 발달을 해서 아마 역사 특히 고대사 분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제일 먼저 한 대학이에요. 그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하여튼 한글로 이렇게 추정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만 이용을 하면. 그래서 결국은 아, 그 제 이야기가 아니고 호킨스 교수가 하는 이야기죠. 그 기원전 1세기 말 아우구투스 황제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인구가 인구 100만에 육박을 해요. 사실 서양 역사에서 인구 100만의 도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기원 후 1000년에 파리, 우리가 아는 파리 시대, 시대를 인정한 파리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원 11세기에 유럽의 도시들은 인구 2만 명이면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어디서 읽은 글입니다만 그 당시에 11세기의 서유럽인들이 비잔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4차 시자군 전쟁 때 비잔틴을 치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을 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종교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인데 바로 그때 이미 유럽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비잔틴의 황제는 그죠? 황금문제에 이자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단다. 라는 이야기가 서유럽에 돌 정도로 콘스탄티노플은 뭐 부자의 나라, 풍요로움의 나라 이렇게 11세기 서유럽인들이 생각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파리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될 정도의 열악한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구 100만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양 역사에 잘 안 나타나고 뭐 사실 19세기 그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취한 다음에 인구 100만의 도시에 가니까 2,000년 만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학자들이 그 대충 연구한 결과로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로마시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범위는 대략 50만을 못 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막 네로 때 막 로마시 화재 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주거난이 심하고. 그때 뭐 로마시의 주택가격도 비싸서 하여튼 로마와 지방도시의 주택가격이 4배 차이 나요. 지금 우리 부산하고 서울도 한 4배 차이 난다면 그때 로마시나 로마지역이나 그만큼 주택난이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인구 100만의 사람들이 먹을 일이 빵을 만든 일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바로 북쪽에 밀라노 평야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 건너 멀리편에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앙리피렌느라고 사실 1920년대 학자인데요. 겐트 대학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제가 그 2013년인가 겐트 대학에 로마 경제사학회를 갔더니 그 겐트 대학의 중세사 하는 교수님이 앙리피렌느가 있었던 대학의 중세사 교수니까 대단하시겠죠. 근데 하여튼 나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그 한국에는 프로페서가 몇 명이냐 해서 나는 고대사만 생각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열몇 명 된다고 했더니 아 당신의 나라가 되게 아주 너그럽다고 그 자기네 나라 프로페서가 8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마 시스템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프로페서가 있고 정말 중세 도제 시대에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별개 시스템이 아닌가 그때 제가 그냥 추측을 했는데 그 하여튼 겐트 대학에 있던 그 앙리피렌느가 너무도 그 사람이 쓴 글이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 대학에서 90개 넘는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1920년대 세계 역사학의 그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유명한 모하메드 앤 샤를마뉴라는 책입니다. 그게 국내에서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혹시 아시죠? 예, 모하메드 앤 샤를마뉴가 그 수원대학의 강일희 교수가 그 번역을 했습니다. 중세 도시를 하시는 분인데 그 뭐 그냥 그 예전에는 그 이제 많이 했지 그 이슬람에 대한 뭐 조회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책 자체가 하여튼 그 고대 세계에서 중세를 넘으면서 지중해가 어떻게 역할이 변했는가 그게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전에 한번 썼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용한 내용들 이렇게 보면 하여튼 그 마호메트가 없었으면 샤르마뉴도 없다. 샤르마뉴가 이제 카를로스 마그누스 라고 이를 가리키는 거죠. 샤를마뉴도 없다는 얘기가 90개가 넘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앙리피렌느 머릿속에는 하여튼 그 유럽이 봉쇄되어가지고 땅에 붙어 사는 봉건사회로 넘어가게 된 데에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이슬람의 팽창에 의한 지중해 봉쇄가 있어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기본틀을 곳곳에서 사실 선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끌고 오는 거죠. 그게 마음의 뜻과 삶을 만드는 책이어서 그 책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죠? 그 서양의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은 고대에서 중세라는 전환 시대 부분은 아까 뭐 시대 부분 이야기가 잠깐 뭐 중세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르네상 때 처음 나타나요. 켈라리우스라고 하는 16세기에 독일 지역에 있던 학자의 그때는 책 제목이 없으니까 역사라는 책에 히스토리아 노아 그 다음에 히스토리아 그 다음 안티코아 이게 두 개를 설정해 놓고 과거의 역사 새로운 역사에 놓고 중간에 낀 거는 메디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간에 낀 시대 미들에이지라고 번역을 하고 르네상스 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자기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역사가 자기 시대를 향해서 발전해 왔다 라는 생각을 사실 모든 역사는 각 시대에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16세기 가장 발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발달한 역사의 시대는 저 멀리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 다음 중세는 상당히 퇴락한 꽤 중간에 있긴 이른바 다크에이지 중세 암흑시대설이 여기서 나오고 물론 이게 1920년대에 깨지게 되는데 중세 암흑시대설이 깨지게 되는데 이 중세 암흑시대설을 결정적으로 깬 사람이 바로 앙리필레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한 500년 된 서양의 역사 해석의 틀을 깬 거죠. 그럼 바로 뭔가 하면 코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중세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던 르네상스적인 정통적인 역사 해석을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기에 놀랍게도 지중해를 통한 많은 문물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파피루스가 북쪽으로 건너가고 그런 걸 결제하는 게 로마 시대 솔리스 금화가 바다 건너편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등등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아 그죠 지중해가 공세되고 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기라는 겁니다. 622년에 이슬람에 의한 팽창이 시작된 이후에 기원 8세기에 가서 그죠 바로 이슬람이 공세되면서 바로 샤를마뉴 시대에 그죠 바로 지중해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게 그 어찌 보면 그 앙리필레는 시기에 지중해 경제 공동체에서 앙리필레는 그 전 시대를 로마 제국의 경제를 지중해 경제 공동체라고 부르거든요. 지중해 경제 공동체가 고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바로 그 기원 8세기에 와서 이제 변하게 됐다는 건데 이게 변하게 된 게 사실은 지중해 바다가 이제 새롭게 서서히 변하는 과정이고 어찌 보면 앙리필레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중해가 다시 고대 로마 시대처럼 다시 그죠 무역과 교환의 그러한 기능을 그죠 교류의 기능은 교류의 바다로서 되찾아가는 과정을 찾는 것이 어떤 우리 프로젝트의 또 그 문화 교류의 바다로서의 지중해 그죠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로 르네상스에 대한 또 그 시기로 가는 뭐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로 할 것 같은 내용은 없네요. 네, 관한 내용이긴 한데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최근에 이제 나온 책들 중에는 이제 그 바다의 역사를 다루는 거는 자크 아탈리 그 2018년인가 들었더라고요. 국내만의 번역이 있어서 저는 뭐 번역서를 봤습니다. 자크 아탈리의 그 바다의 역사 뭐 원래 불어책으로는 이스토알 글란메르라는 책인데 그걸 사실 지금 제가 뭐 이 기회도 있고 해서 이제 대학원에 스타디를 이제 한번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뭐 기대했던 이론적 접근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아탈리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히 이론적 접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디테일한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137억 년에 우주의 탄생, 45억 년에 지구의 탄생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죠? 인류와 그죠? 이러한 그 과정이, 솔직히 말하면 바다의 역사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는 하여튼 그런 글들은 그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제가 일단은 하여튼 한국에서 르네상스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하여튼 그 대체로 서양학계의 르네상스에 대한 연구 변하는 과정에서 대충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여튼 그 지중해 바다가 어떤 교류의 바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대에 다르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4세기, 15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가져온 것이다.
새로운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수중고고학, 수중고고학에 의하면 바다 밑에 빠져있는 배들을 쫙 조사를,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서양 역사의 두 개의 시기에 지중해 바다에 배들이 가장 많이 빠져있는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15세기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기원 1세기 로마 제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역시 지중해 바다에 교류가 많고 했던 게 문물이나 상품이나 그죠? 이동이 아주 많았다. 이게 어찌 보면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하나의 큰 배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거슨 같은 학자는 르네상스가 일어나려면 정해진 원정이 있어야 된다. 정해진 배경이 있어야 사실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화교류의 측면을 좀 주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문화교류의 요소들이 하여튼 이슬람과 그 다음에 또 중부지 중에서 지금 뭐 튀니지, 시실리, 그리고 그죠? 어떻게 되나요? 바로 피렌체로 가나요? 예루살렘, 아니 저희 프로젝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지만 하여튼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가는 거는 바로 피렌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 많은 설명이 없어야지. 저는 그게 좀 아니지 않을까. 바로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를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의학을 좀 하고 싶다. 그죠? 사실은 12세기 르네상스, 뭐 헬스킬부터 시작해서 예, 최근에도 12세기 르네상스를 다른 사람들 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부 안달루시아 지방이나 뭐 이래가지고 아니 약간 그 시슬리에서의 그죠? 그리스 의학서의 번역이나 뭐 이런 거 결합을 해가지고 하여튼 결국은 그건 파리 대학으로 가요. 파리 대학의 끝을 피운다. 이게 12세기 르네상스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 피렌체 르네상스는 그냥 말 그대로 메디치가의 경제적 번영에 의해서 그냥 유한 사람의 호사가 될 층위로 일어난 정말 미슐레가 이야기하는 그죠? 어찌 보면 문예주의적 측면인데 그거를 부르카르트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해놓다 보니까 아 그거 좀 줄여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중대에서 근대로 가는 이행기적 국면에 나타나는 약간의 세계적인 변화나 어떤 문예에서의 어떤 변화의 모습 어떤 변화의 모습이냐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가죠. 과연 그럴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제 생각에는 나폴리 대학이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폴리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죠? 정말 이 스페인 남부 지방에 그죠? 많은 문헌들 번역이 된 것들의 성과 사실은 우리가 엘 그레코 작품 같은 거 보면 사실 프라도 미술관에서 보면 그죠? 거의 뭐 이탈리아 남부나 그죠? 스페인이 같은 문화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요. 사람 묘사하는 방법, 음영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는 좀 그 나폴리 대학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했던 부분에 하나는 하고 싶어 했던 부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한 2분을 제가 끝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가장 많은 그, 제 생각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초착을 해가지고 한 건 아닌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한번 혹시 새로운 걸 하나 봐야 되면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매치를 시켜본 것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가 성공한 파리 대학에서의 교수 시절입니다. 28살의 교수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파리 대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작업한 신학 대전의 책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물건을 훔쳐서 돕는 것은 선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거기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딱 사실 그렇게 그랬다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 학생들한테 이건 너네들 조사해보고 이제 조사해봐가지고 하면 그래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책을 썼다 하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집단지성의 산물입니다. 아주 방대한. 사실 이런 작업들을 역사가 중에는 랑케라든지 페르난 브로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 개인 작업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 하여튼 그 저는 한 가지 이 부분 파리 대학 그 다음 또 하나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의 만남을 많이 했는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파리에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서 그때 막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물론 11세기에 톨레도가 그죠? 그 다시 기독교 세계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슬람 문헌들이 다시 라틴으로 번역이 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파리 대학으로 막 들어올 무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교수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제 쪽 관심을 가지고 막 돌려가던 무렵에 거기서 물론 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 그것이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 정말 성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을 끌고 들어올 때는 그 로마 제국만 해도 그 후기에 신의 숫자가 50만 내지 60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신이 하나 있다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지금은 더 어렵던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하여튼 새로운 그 신앙과 이성의 조합 두 가지에서 진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체계를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게 되었다는 건데, 저는 3초만 이야기하면 그 전에 어릴 때 나폴리의 귀족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집 가까이는 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세워진 파리 대학이 프리드리 2세에 의해서 교황청이 만든 대학이 아니라 교황청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지식 엘리트 계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권이 개입한 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그 대학만이 당시에 유럽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유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릴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학을 나타내게 되고,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보면 이름 대단하고 켈른까지 데리고 가고, 그죠? 파리 대학에 교수 추천해 가니까 얘가 잘한다 해서 추천해 주고. 아니 이건 정말 근거가 없는 저의 추측이지만, 사실 그 어린 시절에 그 나폴리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부지중해 대 좀 심한 거 이런 데건 먹어봐. 중부지중해 대 관련을 다른 친구로 계속 20분째 기다리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제 그 생각은 하여튼 나폴리 대학에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